여러분의 책벗, 책벗 인생입니다. 몹시 가난하던 나무꾼이 엄청난 갑부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지내게 된 이야기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봉남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미모의 각시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냈으나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어 하루 세끼 먹기가 쉽지 않아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흠이었다. 봉남은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팔아 먹고 사는 나무 장사를 선택하였지만 자신의 신세가 참으로 한심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남들은 모두 잘 먹고 잘 사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하는 생각에 분발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결심을 하였다. 좋아, 이제부터는 더 열심히 일하자. 그래서 하루에 두 짐의 나무를 해서 내다 팔아 남들처럼 부자가 되어보자. 그리하여 그 이튿날 첫 닭이 울기도 전 어두울 때 집을 나서서 해가 저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였다. 그러자 목표한 나무 두 짐을 채울 수 있었다. 하루 온종일 힘들여 모은 나무 두 짐을 짊어지고 와 마당에 내려놓자 아내가 깜짝 놀라 말했다. 어머나 세상에! 아이, 당신이 오늘 나무를 두 짐씩이나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해요? 힘들긴. 앞으로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 부자는 못 되어도 밥 걱정은 안 하지 않겠어. 그러니 난 괜찮으니 염려 말아요. 그러자 아내는 남편의 두 손을 꼭 잡으며 흐느껴 울었다. 그날 저녁 봉남은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고 잠을 청했다. 다음 날 나무찜을 장에 내다 팔려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마당에 둔 나무 한 짐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소. 아내가 달려와 말했다. 어머나, 정말 그러네요. 도대체 어찌 된 일일까요? 부부는 몹시 당황하며 집 근처를 샅샅이 찾아보았으나 나무 한 짐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남편이 말했다. 정말 이상한 일이네. 밤중에 누가 여기 올 리도 없고 누가 훔쳐갔을 리도 없는데 이게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봉남은 할 수 없이 남은 나무 한 짐을 내다 팔고는 다시 산에 올라 나무를 하였다. 그날도 역시 온종일 쉬지 않고 한 나무 두 짐을 마당에 내려놓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마당에 나온 봉남은 기가 막혀 입을 담을 수 없었다. 전날처럼 또 나무 한 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다. 이번에도 사방을 찾아보았지만 사라진 나무 짐은 그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봉남은 분한 마음에 생각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밤에 도둑이 들어 가져가는 게 분명해. 나도 남들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힘들여 나무를 해놨는데 어떤 놈인지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다. 이렇게 마음먹은 봉남은 굳은 결심이라도 한 듯 아내에게 말했다. 이 무슨 조화인지 내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 오늘은 내가 나무찜 속에 들어가 앉을 테니 당신은 짐을 좀 묶어주오. 드디어 만류하는 아내의 말을 뿌리치고 봉남은 기어코 대문 가까이에 놓인 나무찜 속으로 들어갔다. 나무찜 속에서 동정을 살피고 만약 도둑이면 붙잡을 생각이었다. 이었고 어두워져 밤이 깊어가고 기다리다 지친 봉남은 찾아오는 졸음에 지쳐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였다.
철커덕하면서 무언가가 나뭇짐을 붙잡는 소리가 났고 복남은 놀라 정신이 바짝 들었다. 얼큰이, 도둑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가 꼭 붙잡고 말겠다.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복남은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뭇짐이 움직거리더니 두둥실 위로 떠올라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놀란 복남은 짐 속에서 숨을 죽인 채 그만 식은 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를 올랐는지 엿고 나뭇짐이 잠깐 멈추는 듯 하더니 곧 위험이 가득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짐을 내려놓아라. 그러고는 또 물었다. 오늘도 두 짐의 나무를 했더냐?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답을 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인간들은. 타고난 제 복을 모르고 욕심을 부려본 듯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더냐? 마마, 이제 며칠 못 갈 것입니다. 마마라는 소리에 놀란 복남은 우한이 벙벙해졌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아니 그럼 지금껏 위로 올라왔으니 여기는 옥황상제가 머무는 궁궐. 그렇다면 저희는 분명 옥황상제였다. 그래,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했지. 신하가 나뭇짐을 막 풀려 하자 복남은 짐 밖으로 펄쩍 뛰어나가서 옥황상제 앞에 넙죽 엎드리며 호소했다. 마마, 통촉하옵소서. 그러자 짐을 풀려고 한 신하와 옥황상제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져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옥황상제가 물었다. 아니, 너는 누구란 말이냐? 복남이가 말했다. 소인, 이 나뭇짐의 주인이온데 집이 몹시 가난하여 부지런히 쉬지 않고 나무를 하여 한번 잘 살아보려고 했사옵니다만 이렇게 제 나뭇짐을 가져가시니, 아니, 하늘도 도둑질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인 일이란 말입니까? 서인, 하루 세끼의 끼니도 챙기기 힘든 고된 인생이오니 부디 통촉하여 주소서. 그제서야 영문을 알아차린 옥황상제가 말했다. 너가 나무꾼 복남이냐? 그래, 무슨 말인지 내 알겠네. 하지만 그것이 너의 복이니 난들 어찌할 수가 없구나. 복남이가 물었다. 그것이 저의 복이라니, 소인은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나이다. 옥황상제가 말했다. 내가 그럼 가르쳐 주지.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는 복남이를 뒤뜰의 창고 같은 곳으로 이끌었다. 그곳에 들어서니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린 수많은 주머니를 가리키며 옥황상제가 말했다. 이게 바로 인간들의 복 주머니란다. 어떤 주머니는 어른들의 머리통만큼 크고 또 어떤 주머니는 아기 주먹만 해서 그 크기와 모양이 자네가 보기에도 제각각 다르지 않는가? 여기에 든 복대로 평생을 살게 돼 있는 법이지. 자네 복 주머니도 여기 있으니 한번 잘 찾아보게나. 그러자 복남이는 한참 만에 자기 복주머니를 찾았는데 거기 걸린 수많은 복주머니 가운데에서도 형편없이 작고 볼품없었다. 복남은 그 주머니를 보고 너무나 원망스러워 그만 눈물을 줄줄 흘렸다. 그렇게 힘이 쭉 빠진 복남이가 옥황상제에게 물었다. 저기 커다란 복주머니는 대체 어떤 사람 것이기에 저토록 보기 좋게 매달려 있단 말입니까? 옥황상제가 말했다. 저 주머니는 남덕이라는 아이의 것이네. 복을 넘치도록 타고났지. 머자나 세상에 태어날 게야. 그러자 복남은 옥황상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슬피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다. 옥황상제님, 제발 서인의 소청을 좀 들어주십시오. 남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 하시니 제가 저복을 좀 빌렸으면 안 되겠나이까? 예? 제발 남덕이의 복을 빌려쓰게 해 주십시오, 옥황상제님. 뜻밖의 청을 들은 옥황상제가 난감한 표정을 한참 동안 짓더니 드디어 복남에게 말했다. 그참,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것도 해볼 만한 방법이네. 내 그리하마, 대신 자네의 딱한 사정 때문에 남덕이의 복을 잠시 빌려주는 것이니 한번 잘 살아보게나. 그리고 남덕이가 태어나 7살 되는 해를 절대 넘기면 안 되니 그 전에 복을 남덕이한테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네. 복남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예,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무꾼 복남이는 옥황상제로부터 남덕이라는 아이의 복을 빌려오게 되었다. 복남은 동아줄을 타고 지상에 내려와 보니 이미 며칠이 지난 뒤였다. 나무찜 속에서 도둑을 잡으려 했던 남편이 도둑에게 그만 몹쓸 일을 당한 줄 알고 상심하며 매일을 눈물로써 보내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보고 놀라 하늘에 감사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돌아온 복남이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잘 살 수 있게 되었어. 아내가 기뻐하며 말했다. 서방님께서 이렇게 몸성이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거려. 다음 날 복남은 즐거운 마음으로 여느 때처럼 나무를 하러 나섰다. 한참 나무를 하다가 잠깐 그늘에서 땀을 식히는데 주변에 탐스러운 밤송이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래, 이 밤을 주워다가 색시에게 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복남은 한 보따리 주워서 한켠에 놓아두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한 노인이 챙겨둔 알밤을 보고는 말했다. 이복의 젊은이, 내가 밤을 좀 먹고 싶어 그러는데 그 밤을 내게 주지 않겠나? 대신 이 부싯돌을 줌세. 복남은 아내에게 주려고 애써 준 밤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노인의 말이라 알겠습니다 그러시지요 하고는 밤을 건네고 대신 노인의 부싯돌을 받았다. 복남은 받은 부싯돌이 귀한 물건이라는 생각에 그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웬 포수가 부싯돌을 보고는 슬그머니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보시게, 내가 지금 저기 있는 노루 두 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불이 없어서 총을 쏘지 못하고 있네. 그 부싯돌을 나에게 주면 잡은 노루를 한 마리 드릴 테니 그렇게 하지 않겠소? 포수의 사정을 들은 복남은 망설임도 없이 부싯돌을 건네자 포수가 총에 불을 붙여 총을 쏘아 노루 두 마리를 사냥에 가져와 한 마리를 약속대로 건네주었다. 횡재했다는 생각에 몹시 기분 좋아진 복남은 오늘은 한 짓만 해서 장에 내다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나무를 짊어지고 시장으로 향했다. 그런데 웬 노인이 말 한 마리를 끌고 지나가다가 복남을 보고는 말을 걸었다. 이복의 젊은이, 그 노루도 파는 겐가? 그렇다면 이 말하고 바꾸지 않겠는가? 복남이는 놀라 되물었다. 예? 바꾸자고요? 노인이 말했다. 사실은 이 말이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네. 먹이를 줘도 안 먹고 등에 타지도 못하게 하고 도무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답답해서 미치지. 그렇다고 잡아먹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 이제 더 이상 내가 감당하기가 힘이 드네. 복남이가 말했다. 아이고, 저런. 그랬군요.
저는 평생에 말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었죠. 그럼 어르신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루를 주고 말을 끌어오니 복남은 말 한 필을 공짜로 얻은 셈이었으니 연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다. 정말 우리한테 복이 들어오긴 오려나 보. 다음 날 아침 복남이가 나무를 하러 막 나서려는데 누가 급히 불러 나가보니 웬 낯선 선비 한 사람이 서 있었다. 복남이가 물었다. 저희 집엔 어제 오셨습니까? 선비가 말했다. 혹 주인장이 어제 장에서 노인한테 말을 산 사람이 맞소? 복남이가 말했다. 네, 그렇습니다만. 선비가 말했다. 내가 값을 후하게 쳐드릴 테니 그 말을 나한테 파시지 않겠소? 금열량과 황소 한 마리를 내 드리리다. 선비의 말에 눈이 휘둥그레진 복남이가 말했다. 그 말은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영 쓸데가 없는 말인걸요. 선비가 말했다. 아, 그렇지 않소. 내가 그 말을 잘 아는데 그 말은 천하의 명말합니다. 그동안 주인을 못 만났던 것뿐이요.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요. 내가 이번에 무과 시험을 보려고 곧 상경하는데 이 말이 꼭 필요하오. 그러니 제발 나한테 파시구려. 복남이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복남은 마구간에 있는 말을 내주고 황소와 금열량을 받으니 미천을 잡아도 아주 크게 잡았고 횡재가 아닐 수 없었다. 복을 빌려온 뒤로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 잘 된다는 생각에 더욱 신이 났다. 선비에게 받은 금열량으로 농토를 구입하였는데 생전 처음 자신들의 농과 밭이 생기니 복남의 아내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에게도 정말 복이 왔나 봐요. 복남은 황소로 밭을 갈고 남들보다 몇 갑절이나 열심히 일을 하고 정성을 쏟자 좋은 곡물에 풍성한 수확으로 많은 수익을 내니 농토가 배로 늘어났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복남은 부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 사이 아들과 딸을 하나씩 두니 더 이상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다. 다만 복남의 한 가지 걱정은 머지않아 남득이한테 복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지금껏 남의 복을 빌려 잘 살고 있는 것이란 생각에 한편으로는 이런 부자로 사는 것이 부질없이 느껴졌다. 그리고 또 생각하였다.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이제부터는 남들과 나누고 베풀며 살아보자. 그때부터 복남이와 아내는 마을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발벗고 나서 도우며 지냈고 그렇게 살다 보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다. 복남의 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얼른 나가보니 행색이 말이 아닌 거지 부부가 동냥을 하려고 찾아온 것이었다. 이들을 가만히 살펴보니 추위에 떨며 제대로 먹지 못한 듯한 야윈 모습에 아내는 아기를 가져 만삭의 몸이었다. 복남 부부는 얼른 그들을 안으로 끌어들여 군불을 지핀 따뜻한 방에 쉬게 하고 맛난 음식을 정성껏 차려 대접하였다. 거지 아내가 고마움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요? 복남이가 말했다. 별 말씀을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죠. 그런데 그 다음날 만삭인 여자가 애를 낳으려는 듯 무척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 복남이가 얼른 산파를 불러 돌보게 하니 여인은 떡두꺼비 같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순산하였다. 복남의 아내는 미역국을 끓여내면서 산모와 아이를 정성껏 돌봐주었다. 거지 부부가 고마워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눈물로 연거푸 절을 하였다. 거지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남의 덕에 이렇게 아기를 잘 낳았으니 우리 아이의 이름을 남덕이라고 지읍시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대인 복남이는 놀란 마음에 기운이 쭉 빠졌다. 자신이 빌린 복의 임자가 제 발로 찾아든 셈이라 이제는 정말 복을 돌려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복남은 어수선해진 마음을 가다듬고 거지 부부에게 말했다. 이것도 다 인연인데 다른 데 가실 것 없이 여기서 우리 부부와 함께 사시는 건 어떠신지요? 내가 살림을 따로 마련해 드리리다. 뜻밖의 말에 거지 부부는 감지덕지하여 머리를 연신 조아렸다. 그렇게 복남 부부와 거지 부부가 어울려 살다 보니 어느새 남덕이의 나이가 7살이 다가왔다. 복남이는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남덕이네 식구들을 불러놓고 그동안 있었던 사연을 숨김없이 다 이야기하였다. 사실은 지금 내가 누리는 복은 모두 남덕이 것을 빌린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돌려줄 때가 왔네요. 옥황상제와 한 약속을 어길 수 없으니 우리 집 재산을 다 드리고 저희는 이만 떠나려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남덕의 아버지는 난감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다. 그건 안 될 일입니다. 두 분은 우리의 은인이신데 어찌 감히 우리가 이 재산까지 받아가겠습니까? 복남이가 말했다. 이 재산을 안 받으면 난 제명에 살 수 없다오. 그러니 반드시 받으셔야 하오. 복남의 말에 무척 난감해 몸둘 바를 몰라 하던 남덕의 아버지가 또 말했다. 제게 한 가지 계책이 있긴 한데. 복남이가 물었다.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단 말이오? 남덕의 아버지가 말했다.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또 저희 부부와 함께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급해진 복남이가 재촉하였다.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얼른 말해보시오. 남덕의 아버지가 말했다. 그건 바로 우리 남덕이의 수양 부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남덕이를 수양 아들로 삼으시란 말이지요. 그래서 부모 자식으로 함께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에 복남이는 옳거니 하면서 무릎을 치며 말했다. 오호, 그렇군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려. 그렇게 해준다면 제가 더 고맙지요. 이제 자신의 복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침울해 있던 복남이가 얼굴이 환해졌다. 한켠에서 어른들의 말을 들은 남덕이도 자신에게 양부모가 생겼음을 아는지 덩달아 싱글벙글 웃었다. 그렇게 해서 복남이는 남덕이의 양아버지가 되어 남덕이네와 어울려 오순도순 행복하게 지냈다. 복남이는 남덕이 복으로 잘 살게 되었고 남덕이도 복남이 덕으로 잘 태어났으니 서로의 아끼는 정이 각별하였다. 그 뒤로도 이들이 사는 집안에는 온 사방에서 복이 저절로 굴러들어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갑부가 되었고 또 가진 재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덕을 베푸니 복이 갈수록 커져 오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비록 빌린 복이지만 끝도 없이 나누는 복남의 선행에 복이 절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처럼 우리도 복을 빌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고 보면 주위의 부자들이 복남이처럼 빌린 복으로 잘 사는 건지도 모를 일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부유하다고 자만할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많이 가졌다면 나누는 삶으로 더욱 행복해지면 좋고 또 비록 가난으로 힘들다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복이 굴러들어오는 행운이 찾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남은 시간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